안녕하세요. 포비 유입니다. 그리고 제오 바리스타 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원두는 코스타리카 돈카이토. 돈카이토. 카투아이 품종의 그리고 화이트 허니 프로세싱인 커피입니다. 모모스에서 가져온 생두를 저희가 또 골라서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커피 한번 내려보고 같이 마셔보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20g. 네. 똑같이 배.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0g으로 일단 푸어링. 왜 나 웃고 있는 거야? 웃지 마요. 벌써 지났어? 몇 가지? 20g의 원두를 사용하였고 1차 블루밍을 100g의 물을 사용하였고 뜸 시간은 40초를 두었고요. 네. 총추 출력은 310까지 이렇게 해서 푸어를 했고요. 일단 한번 향 맡아볼까요? 맡아보실래요? 이 몇 사이즈로 가실까요? 요 정도. 요 정도 분쇄 사이즈인데 추출이 끝났고요. 추출이 2분 50초 정도 걸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 내린 방식으로 내렸을 때는 그렇게 3미터니 엄청나게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린 티라이크 느낌이고 밸런스 좋고 그냥 되게 가볍게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콩을 볶은 사람을 한번 초대를 해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비에서 콩을 볶고 있는 콩을 볶는 자 오리진입니다. 근데 이거를 선택하신 이유가 어떤 계기로, 어떤 이유로? 3월은 뭔가 겨울에서 이제 약간 기분이 좀 깨어나는 그런 자리잖아요. 약간 밸런스 엄청 좋은 클린한 커피를 찾는데 봄을 약 느낄 수 있는 그런 산뜻한 환미가 조금 느껴지는 그런 조금. 커피를 찾다가 네, 돈카이토를 고르게 됐습니다. 오리진이 한번 내려보면 어떤 맛이 날까? 한번 해보 로스터가 내려주는 커피 한번 먹어보시죠. 저희 로스터의 브루잉 실력. 너무 부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랑 약간 다른 점은 뜸들이는 물량이 80g이고 그리고 뜸들이는 시간이 30초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00g의 뜸들이기였고 그리고 초수도 40초 정도? 짧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일단 배전도가 조금 있는 편이고요. 저는 이제 다 붓고 한 번 더 스터링을 해줬는데 조금 더 빨리 빠지게 하기 위해서 스터링을 한 번 더 해줬습니다. 근데 확실히 저거보다 확실히 더 빠르네요. 저보다 한 40-50초가량 더 빠르게 추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30초네. 30초 정도 빨라졌네요. 분림량을 조금 줄였던 게 좀 플레이버의 진한 단맛을 조금 덜 끌어낸 것 같은데 그래도 타이밍, 추출 시간이 전체적으로 빨라져서 클리커비나 애프터의 깔끔함이 조금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돈카이토라는 원두를 소개해드리고 지금 이제 판매를 계속 할 건데요. 만약에 드실 때 이 영상이 조금 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3월의 커피, 저희 로스터 오리진과 함께 마셔보고 내려보고 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부터 그리고 각 매장에 매번 있진 않겠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비치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많이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뽀마!